안녕하세요. 아트유가 오늘은 감각자극에 예민한 아동에게 개입하는 포인트로 미술활동에선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도적, 능동적으로 감각 경험하기. 자기 스스로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는 건데요. 이런 활동으로는 도화지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종이를 깔고 물감과 구슬을 함께 넣어서 굴려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슬을 굴리며 자기 조절을 할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무리하게 적응시키려고 하지 않기. 절대적 안정 속에서 경험해보기. 물론 엄마와 함께 편안하고 익숙한 집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안정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습식, 건식 재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재료에 어떤 면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감각을 거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용 가능한 것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활동하기. 이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술에서는 물감이 번지거나 그런 습식 매체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색칠 공부 같은 경우에도 색연필 같은 것들도 소근육이 약해서 잡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물렁물렁한 파스넷이나 크레파스부터 면적을 채우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예측할 수 없는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안정을 찾게 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좀더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건 아이한테 곧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이라는 리스트를 작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예로 같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불안이 높아서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 거야. 오늘은 종이를 오리고 색칠을 하고 마지막에 스티커를 붙일 거야 라고 리스트를 적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배려하기. 제공하는 활동의 목적과 의미를 전달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감각 자극에 예민한 친구들에게는 불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가 3살일 수도 있고, 5살일 수도 있고, 7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생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오늘의 활동과 목적은 이런 것이고, 그것을 왜 하고, 너의 목표는 어디까지고, 오늘 엄마와 어떤 것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주면 아동이, 아,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하는구나. 여기까지 할수 있구나. 하고 안정을 줄수 있겠죠. 이렇게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미술 재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큰 방법으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